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티치북 만들기 세 번째 시간 체인 스티치 편입니다. 먼저 체인 스티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선을 먼저 그리고 시작합니다. 바늘을 천 앞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바늘이 나왔던 자리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한 땀 지나서 바늘 끝이 나오게 해줍니다. 이 상태에서 실을 바늘 밑에 두고 바늘을 뽑아주세요. 그럼 동그랗게 고리가 생기죠. 이게 첫 번째 체인 스티치고 또 다시 나왔던 자리로 바늘을 꽂고 한 땀 진행해서 바늘 끝이 나오게 해주세요. 그리고 실을 바늘 밑으로 돌리고 또 바늘을 당겨주세요.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체인 스티치 마무리할 때는 마지막 실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편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. 이번에는 체인 스티치로 글씨를 수놓아 볼 건데 글씨 쓰는 순서대로 따라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. 그런 베리에이션 살을 썼는데 여러가지 색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실이거든요. 만약 이게 없으시면 다른 색 실로 사용하셔도 좋아요. 또한 이 평평할 때는 스티치를 길게 해도 되지만 커브가 심한 곳에서 스티치를 좁게 해주세요. 그리고 만약에 직각을 만났을 때 체인 스티치 하는 방법은 먼저 바느질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원 모양을 스티치할 때 맨 마지막 땀에서 제일 첫째 땀 실고리를 한 바퀴 감아주시면 돼요.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도안을 따라서 계속 바느질을 반복해주세요.